보험약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이 필요하셨나요? 보험의 계약, 해지, 보험금 청구, 지급까지 보험약관에 관해 궁금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험이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인지, 보장은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및 지급 제한 사항.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제공받는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보험이 맞는지 꼭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험의 보장 범위와 지급 제한 사유를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장을 받기 위해선 어떤 점들을 알아야 할까요? 첫 번째, 보험의 보장 개시일은 증권에 기재된 보험 기간의 첫날부터이며, 보장 개시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고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어느 종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 개시일이나 감액 지급 기간, 보장 범위 등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의 경우 최초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치매보험 담보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이 적용됩니다. 담보별 보장 개시일은 약관에 설명되어 있으니 해당 사항을 반드시 확인,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감액 지급 기간에 해당되는 때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은 적게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 보험의 최초 가입 후 1년 미만 안에 뇌졸중 진단이 확정될 경우 보험금은 50%를 감액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사암을 제외한 암 진단비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갑상선암을 진단받게 된다면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계약이 다수 체결되어 있는 경우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이처럼 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종류마다 다양하므로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반드시 약관을 통해 정확한 보장 범위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철회. 청약 철회란 청약 자체를 철회하여 청약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에 가입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기한 이내라면 신청 가능하며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철회는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초과되면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금 안내드리는 청약 철회는 2020년 5월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령으로서 해당일 이후 법령 개정 시에는 관련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취소. 계약 취소란 보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말하며, 계약자가 할 수 있는 경우와 보험사가 할 수 있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계약자에 의한 계약 취소는 청약 철회와 달리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입증은 계약자가 해야 합니다. 약관 및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납부한 보험료는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보험사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기에 의한 계약을 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무효. 계약 무효란 애초에 계약이 성립될 수 없었던 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과 다른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또는 심신장애로 사물의 변별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경우, 피보험자의 나이가 계약서에 정한 나이에 미달 또는 초과된 경우, 계약을 맺을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 효과. 보험계약을 할 때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데 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업, 병력사항, 운전여부, 위험한 취미 등의 항목을 알려야 하며 보험회사가 질문표를 통해 질문하는 내용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 역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리고 질문표에는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경우 보험회사에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오니 계약을 하실 땐 서면상에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위반 효과. 보험 계약은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직업, 건강 상태 등 위험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또는 운전 여부가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 감소한 경우 그만큼 보험료도 변동되므로 보험사에 그 내용을 알리셔야 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주소 변경의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적게 지급받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연체 및 해지.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는 연체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계약자 및 수익자에게 알리는데 이를 납입 최고 또는 납입 독촉이라 합니다. 계속해서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보험료 납입 연체 등으로 보험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 계약의 효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험 계약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는 부활 청약 당시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 직업 등의 사항이 보험 계약 해지 이전과 변동된 경우 그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거나 거절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그 위반의 효과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부활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된 시점부터 부활 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역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지 환급금.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약관의 보험료 환급 규정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으며, 공시 이율의 변경, 중도 인출 여부 등에 따라 해지 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대출. 보험기간 중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가입한 보험의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일부 금액을 빌릴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 대출이라고 하며 가입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보험계약 대출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전 금융권에 공유됩니다. 보험계약 대출로 인해 상환하는 이자는 총 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산정 시 반영되어 다른 대출계약의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단, 2019년 7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기초안은 보험계약 대출의 원금 및 이자는 DSR 산정 시 제외됩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사고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에게 자세히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회사별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회사의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를 진행할 경우 보험회사는 청구 서류 및 조사 내용을 검토한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필요할 경우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또는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후 회사는 서면이나 SMS, 이메일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 진행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보험금 지급은 청구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다만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지급하게 됩니다. 쉽게 이해되는 보험약관으로 더 현명한 보험계약 관리하세요.